잠자는 숲속의 공주 지슬이와 잠에서 깨야 되는 켄트김의 좌충 우돌! 더 맛있게! 야, 네. 오늘 방청객들이 천만 명이 모였습니다. 와, 우리 이 허재인 대표가 오시니까 벌써 달라지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지금 남성 꽃미남들, 꽃미남들만 천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허재인 대표님의 아우라가 벌써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취창업 전문가로, 진로 예,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취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발상법, 예, 아이디어를 낼지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 쪽에서는 주로 특강 위주로 해서 진로 교육이라든지 취업 교육, 예, 창업 교육 그리고 활발히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무슨 말씀하신지 잘 네. 모르세요 지금. 네. 본인 진로가 여기 모여 있는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젊으셨을 때 더 네. 어리셨을 때의 어떤 그 경력에 대해서 조금 네. 본인 그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지금 제가 지금 많이 나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불었는데 제 첫 직장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으로 처음 와~ 시작을 했습니다. 딱 보면은 아시아나 딱 보면은 아, 네. 승무원이었을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네. 여성 그 여자친구 1위 아, 승무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면 정말 승무원 맞아요? 너무 이제 제가 예전보다 몸이 불어 있으니까 많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 제가 애를 셋이 낳다 보면 와, 행복하셨네요. 와, 박수 나가야 되겠다. 네. 좌충우돌 열려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출연료를 네 곳이 모셨습니다. 네. 네, 뭐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하에 네,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출연료를 네. 내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승무원 한 네, 비행할 때도 너무 즐겁고 재밌었는데요. 비행 마치고서는 저는 이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이제 에너지를 아. 발산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싫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제 전공이 좀 일본어다 보니까 아. 전공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비행기 탈 때도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 노선에서 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와이나 뭐 대부분 뭐 사이판이나 뭐 이런 데 제일 네. 잘 나갔을 때네요. 그 당시 네네. 일본이 제일 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일본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 잡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한 6년간 일본에서 아예 네, 네. 예. 승무원 하시다가 네, 승무원 하다가 넘어갔죠. 와. 그러니까 이게 이 승무원이란 일을 하시면서 네. 그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차피 우리 좌충우돌 보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취업 네네, 아니면 네네. 창업에 굉장히 관심 네. 많으신 네. 분들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꼭 요즘에 보면 저한테 이제 진로 상담이나 이런 친구들이 보면 저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 그런데 저는 꼭 한 직업만 할 필요 없다. 앞으로는 저도 한 7개 직업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20년 지나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회사도 오픈해서 저도 이제 운영하고 뭐 이러고는 있지만 일단은 꼭 한 직업에만 몰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번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거 그거 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거에 열정을 한번 투자해봐라.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인맥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을 수 있다라고 너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방에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한 방에 그냥 네. 한 큐에 그냥 네네네 네, 네. 그쵸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박지슬 아나운서님은 얘기를 7가지 직업 하셨는데 몇 네. 가지 직업을 지금 하셨나요? 궁극적으로는 전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 뭐 아나운서도 하고 있고 MC도 하고 있고 이것도 다 직업으로 쳐주신다면 기상캐스터도 하고 있고 네. 교통캐스터 그거 한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굳이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네. 네. 한 가지잖아요 앞으로는 좀 교육사업도 하고 싶고요 네. 네. 여러 마스터님들과 함께 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돕는 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평생 직장은 없다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뭘 또 재미 요소를 느끼는지 끊임없이 추구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네. 네, 대표님께 잠을 좀 많이 구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저도 예전에도 또 아나운서도 되고 싶다라는 꿈 가지고 아나운서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궁금한데. 네, 그 당시 때 그 SBS가 막 생겨나면서 막 붐이 일어날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또 MBC 어린이 합창단 하면서 방송 일을 잠깐 경험을 했어요. MBC 어린이 합창단. 네. 네. 뭐 어렸을 때 뭐 이런 깨알 같은 자랑. 네, 굉장히 겸손한 줄 아셨는데 아 보기와 다릅니다. 네. 뭐 제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들은 그 당시 동요 한번 불러주시나요? 동요 한 번. 동요요? 아
왜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그거 있잖아요. 네. 추억이 네, 요즘에 추억. 나오죠. 아직도 네, 목소리가 꽃술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와. 네, 그때 저희 그 1회 MBC 네. 어린이합창단에서 그 MBC 창작동이제 예, 네, 거기에서 대상 탔던 그 노래인데, 그 방송에. 대상을 누가 탔, 딴 사람 탔나요? 딴 사람 탔죠. 아, 근데 네. 저희는 합창단에 대해서. 네. 아, 제가 탄 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뭐 본인 네. 탄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아니, 아니고요. 네. 아, 그래서 그때, 잘 들어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그 왜, 또 아세요? 네네네. 그 노래가 아마 2회인가? 그럴 네. 거예요. 제가 와. 그때. 갑자기 엄마가 그려지네요. 어, 돌아가신 엄마가 그려지네요. 네. 네. 그때 아. 그 창작동에 대해서 1, 2등 했던 노래들이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돼서 그렇죠. 제 아들이 부르는 거 보면서 아. 어, 너무 신기하다. 아, 내가 그때 당시에 창작동에 이제 네. 거기에서 대상을 탔던 곡이에요. 아. 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되게 당연하게 배운 노래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노래가 대상으로 갑자기 되면서 시간의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녀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모녀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훈훈합니다. 네, 제가 고2 아들이 있으니까. 아. 네, 99년생 아들이 있으니까. 아, 근데 모녀라고 하기에는 네. 대표님의 그 피부 상태와 너무 동안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언니라고 해야죠. 이 처절한, 이 처절한 모습. 근데 그냥 해주신 말 아니시죠? 아, 그럼요. 오늘합니다. 감이에요. 엄마라고는 제가. 근데 위아더 저의, 월드, 위아더 월드. 저의 그냥 비결은? 네. 비결은 뭐냐면 바세린 좀 저녁에 잘 입고. 아, 바세린? 네, 바세린. 아, 바세린. 바세린. 네. 제가 홈쇼핑이네요, 홈쇼핑. 자, 오늘 구성은 이래야 되나요? 바세린 네. 세 통. 네, 바세린 세 통.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또 워낙 젊은 친구들하고 호흡하시니까 또 젊게 사실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즐거워요. 네, 네. 너무 즐겁고, 지금 제가 이제 또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담 같은 것들을 또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제가 또 뭐 실제로 경험한 것도 있고, 제 아들을 키우면서 또 지금 있는 중고생, 또 제가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제 자녀가.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의 고민, 중학교 때의 고민. 3종 세트네요. 3종 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겪는 것들을 다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이 친구들하고 공감대가 좀 잘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막연하고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네. 대안들을 네. 좀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네. 패턴이 학교 집 학원, 네. 학교 집 학원 이렇다 네. 보니까 PC방에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PC방. 아, PC방. 네. 네, 남학생들. 그렇죠.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탐구해 볼 시간조차 그렇죠. 기회조차 네.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 어떻게 적성을 찾을까요? 저는요 부모님들이 좀 여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남의 아이들을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놀고 있지? 뭐 이런 비교 때문에 엄마들이 계속 체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는데요. 아이들이 PC방 가고 이런 것도요 보면은 쟤는 왜 아무 생각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PC방을 가는 겁니다. PC방 가면 자기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아 쟤도 놀고 있구나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PC방을 간다고 너무 체근하실 게 아니라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좀 힘들구나 피곤하고 얘도 좀 고민이 많구나 라는 걸로 좀 고민을 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엄마가 한 번쯤은 아들과 같이 PC방에 가서 네, 아들이 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마 시작하자마자 죽을 겁니다. 엄마는 네. 계속 맞아가지고 네. 네 맞아요. 엄마와 자녀 간의 둘, 1대1 네. 맞대결.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느끼실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아들이 나를 이렇게 쏠까? 네. 첫 번째,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라. 네. 자녀와 네.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나를 좀 정리하고 우리가 컴퓨터 또 이렇게 다운되고 이럴 때는 그럴 때 다시 컴퓨터가 다 리부팅 되면서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는 것도 걔네들이 자기를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애들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걔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오히려 걔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엄마들이 일부러 공부해야 된다면서 뭐 2G 폰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네.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적극 반대입니다. 아, 반대. 삐삐 네, 삐삐 사주고. 예, 네, 삐삐 사주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역행하는 거죠. 예. 네. 말괄량이 네. 삐삐. 나 못을 씹어 먹던. 그래서 뭐 공부 안 한다고 네. 굉장히 역행하려고 시대의 하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네, 괴리감 오늘 상당합니다. 흑과백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네. 제가 이제 안도의 한숨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달래드리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오히려 더 뭐, 하죠. 네, 뒤에 가서 더 하고요. 엄마들이 안 좋은 과자 먹지 말라 해서 일부러 집에 안 먹이잖아요. 생일 파티 가면 애들이 뒤에서 놀지도 않아요.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뒤에 혼자 남의 방에 먹죠? 들어가서 거기서 다 아이고. 과자 끌어안고 먹고 있어요. 아.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엄마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애들이 다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어디서든지 뒤에서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오히려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해주면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이거 안 좋다고 텔레비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엄마 왜 이래? 진짜 엄마 맞아? 이렇게 오히려 생각해서 자기가 절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그냥 엄마가 계속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관여한다든지 너무 컨트롤하려든지 우리 아들을 내가 리모컨 조종하듯이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움직이는 네, 맞는 거예요. 저 아까 궁금했던 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거 재밌었는데 네, 네. 그럼 2G폰이라든지 옛날 거를 이렇게 주는 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네, 그렇게 해서 2G폰을 해서 자기가 의욕에 넘쳐서 엄마 나 이제 애만 폴더폰 쓰고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엄마 나 액정하면 네. 네, 그린 액정 뭐 이런 네, 거. 네. 네, 얘기가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엄마 시험기간이니까 나도 좀 이제 내가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나 2G폰으로 바꿔야겠어. 아무래도 너무 카톡 많으니까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적극 그렇죠, 그렇죠. 추천을 하지만. 자발적이니까. 네네네. 그건 좋은데 엄마들이 일부러 그렇게 주면은 애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우리 지금 이제 뭐 10년에 바뀌었던 게 뭐 2년, 3년 안에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화가 있구나. 아, 이런 앱도 출시가 됐어? 아, 이런 게 나오네? 요즘엔요. 총무들이 왜 우리 무슨 모임 만들면 총무에서 막 돈 기록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개해야 되고 이런데 필요 없어요. 총무 그래서... 앱이 있더라고요. 총무 앱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그 통장에서 쓰면 알아서 자기가 다 결제해주고 총무가 너무 편한 거죠. 네, 그런 앱도 있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이 격리면 격리 앱 치면 나오고요. 모든 네. 나옵니다. 가계부 네. 앱, 무슨 네. 앱 그냥 네,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대에 뒤떨어지는 네. 애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맞아요. 네. 결국 반대로 말하면 그 엄마들이 그만큼 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정, 교과서만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이 자꾸 옛날 방식의 엄마가 언스마트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스마트하지 않아, 노노. 네. 저는 요즘에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엄마를 좀 학력 좋은 엄마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대학 안 나온 엄마들 뭐야? 학력만. 네. 그러니까요. 그런 똑똑한 엄마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만 괴롭히고 있어요. 헛똑똑이죠, 헛똑똑. 네. 아, 갑자기 자기 혼자만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네. 전혀 똑똑하지 않아. 혼내시는 것 같아요. 혼내지 않아요? 혼이 없냐 있냐 이 차이지. 네. 또 오늘도 깨알같이 웃으셔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진로 분야에 있어서 이게 좀 네. 컨설팅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하여튼 열심히 네, 활동하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항상 네. 진로 소주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저도 끊임없이 제 진로를 꿈꾸고 하는데 네. 진로를 또 설계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네. 저는 이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앱인가요? 네, 앱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워크체인이라는 건데요. 한양대 교수님하고 같이 초창기 멤버로 해서 지금 한 2년 반, 지금 3년째 해서 지금 뭐 서점에서도 판매도 되고 있고 지금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책인가요? 네, 책입니다. 워크체인이 프로그램 이름이자 책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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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워크체인. 네, 워크체인. 그게 네, 저희가 문자가 나가서 이렇게 해드려요. 워크체인. 네. 그래서 워크랑 체인 모든 일들이 연결돼 있다. 문자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섯 번만요. 네. 모든 일들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로 다 연결돼 있고 우리가 작은 아이템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종이컵 하나를 만들려도 이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일들. 직업들 이런 게 무수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워크체인. 체인. 네, 연결된다. 워크체인. 워크체인. 예. 예. 그래서 그걸 네. 통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이 종이컵 하나 만들 때도 보면은 네.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연구하는 아주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만드시는 분이 만약에 나 배가 고파 밥 먹어야 돼. 그럼 이거 만들다 못 만들잖아요. 그럼 식당도 있어야 되고 근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너무 더워. 그러면 다 못 먹겠죠. 청소 못 하고 또 이분이 병 걸려서 또 못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만들어졌으면 운반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이 운반하던 분이 또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뭐 차가 고장이 났다면 차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삼라만상이다. 네, 그렇죠. 모든 일들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뭐 전문직해서 의사, 변호사, 뭐 약사 이런 것만 하면 다 누구나 다 이런 전문직만 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머님들을 건물... 위한 제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든 학교를 다 문 닫고 그냥 스카이만 남겨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제도 작업이 다 들어갈게. 네.
저 대한민국의 스카이화 그리고 아~ 대한민국의 모두 의사 아니면 변호사 직업을 두 개만 남겨놓으면 네. 네. 아나운서 필요하구나 아나운서 승무원 네 개 그러면 다 행복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청소할 거고 누가 경비 볼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고 난 튼튼하다 그러면 난 경비하면 되는 거고 보호해주고 경호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도 꼭 필요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신의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전 세계로 다 연결돼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이제 말은 되게 이상적이고 좋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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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의 네. 제가 보기에 이 직업의 귀천이 굉장히 절실히 네. 분명하게 네. 존재하는 곳이라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이 되게 이 귀천이 있다 보니 결국 경비를 하더라도 네. 연봉 1억 받는 경비 그럼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그 직업은 네.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요. 네. 네.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제 주변에도 고액 연봉인 네. 친구들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회사에 출근하기 싫고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때우나. 네. 이런 스트레스에 이제 잠을 깨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분들 보면은 매일 아침 또 오늘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행복감으로 네. 눈을 뗀대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네. 알아야 되는데 아직 돈이 전부는 아닌데 전부는 아닌데 네. 조금은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직 좀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또 진로교육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관하고도 또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뭘 가장 중요시하느냐 라고 해서 내가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은 또 돈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가족이다 네. 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을 벌 수 있다 하더라도 난 해외로 주재원 안 나가 난 가족이랑 같이 있을 거야 네. 그렇죠.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가치관은? 저는 일단 가족, 가정 예. 이 먼저입니다. 네. 저 정말 부러운 게 커리어우먼이시기도 하지만 또 다산. 네. 우리나라에서 셋 나오면 다산이에요. 네. 저는 정말 제가 그린 이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다산도 하고 싶고 네. 일도 하고 싶은데 네. 욕심만 많아. 욕심만 많아. 양계파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 굉장히 화가 나실 거예요. 지금 박지들 양의 멘트에서 그러면은 왜? 요즘에 또 욕망이 대세예요. 네. 건강한 욕망은 사람을 키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우 잘 났어.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좀 크고 지금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제가 지금 많은 이루신 분이에요. 솔직히 세 명의 자녀도 낳았지, 네. 뭐 아나운서 도전도 해봤지, 승무원도 해봤지, 일본 가서 해외 경험도 했지. 네. 게다가 6년씩이나 네. 외국계 기업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네. 그리고 한국 돌아와서 또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헤드헌팅도 하고 또 이제 교육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네. 일과 가정을 함께 일궈 나갈 네. 수 있을까요? 진짜 그건요. 아니요, 그거는 남편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남편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로. 깨알 같은 자랑 네. 2편이 나왔습니다. 네. 남편 자랑 하시지요. 탈불출이 따로 없어. 네. 아니요, 근데 저희 남편도 되게 보수적인 네. 너무 자상하신가 봐. 아니, 자꾸 말을 못하게 하세요, 씨가.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집안도 엄청 보수적인 집안인데요. 그거를 이제 좀 설득하고, 또 내가 또 행복으로 이룰 수 있는. 결국 본인이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설득을 했죠. 그냥 나도 이제 하고 싶다. 그리고 저도 어느 또 일정 기간 동안은 네. 집에서 있으면서 또 전업주부로 또 있어 봤죠. 네. 또 있고, 설득하기 위한. 네. 일단은 또 말을 들어야 전략. 되니까. 네. 말을 들어야 돼서 할 때 있었는데, 그걸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나도 좀 일을 하고 싶다. 사회에 나가서 뭔가 나도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뭔가 느끼고 싶다. 살아있네. 네. 그러면 좀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가정을 돌보시고 컸을 때 사회로 나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돌아와서 저희 애가 1학년 때부터 한 5학년 때까지는 전업주부로서 걔만 이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죠.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저는 그 성장기 시기에 네. 3학년 때 엄마가 미국으로 이제 혼자 유학을 가셔가지고 저랑 여동생밖에 없었는데 네. 한편으로는 닥달하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껏 오락실 다녔고 마음껏 놀았고 그게 제 네. 창의력을 굉장히 폭발시켜서 네. 그 당시에 저랑 놀지 말게 했었어요. 저희 이모들, 삼촌들이 네.
형섭이랑 놀지 마라. 너무 노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그 놀았던 그 파워가 네. 다른 데 했으니까 잘 됐는데. 네. 너무 놀아야 하버드 가는군요. 아주 놀아봤기 때문에. 네. 저 많이 놀았어요. 놀다가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네. 힘들죠. 네. 엄마들이 받아들이기 싫죠. 네. 제가 부모 교육하는 때도요, 요즘에 최근 트렌드나 이게 면접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잘 노는, 놀이성 면접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이 창의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한다. 그래서 어느 모 기업에서는요,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놀아봐라. 이게 면접이에요. 얼마나 창의력 있게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캐스트 1등.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접도 나오고, 네, 산행 면접도 나오고, 네, 이런 특이한 면접들이, 그 다음에 뭐 술자리 면접도 나오고, 합숙 면접. 네, 합숙 면접. 그 다음에 뭐 게임 해가지고 게임을 붙여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본성이 막 튀어나오게. 네, 네. 튀어나오게. 네. 그럼 못 숨기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정말 본성과 본능하면은 또 이게 참 좋은 거죠. 네. 아니, 진짜 일리가 있는 게, 여담이지만, 제 이제 동료분 중에는 소개팅을 하면 그 남자의 본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술 말고, 보드게임방에 간대요. 아~ 그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하다가 내가 지는 걸 못 참는 거. 이럴 리가 없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네. 보드게임방 가보라고. 남자의 본성 튀어나온다고. 아, 가보진 않았어요. 뭐야. 좋은 팁이라고. 행하진 않고 듣기만 해. 좋은 팁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네, 그런 그 놀이 문화가 네. 창의력과 네. 사람 인성을 평가하는 저는 또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하지 말라고. 네, 공부가 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 나이 정도 되신 어머님들은 요즘에 밴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밴드 보면 정말 잘 놀았던 사람들이 사업으로 막 성공해서 진짜. 잘 나가고 있고 어디 모임 가면 그래 내가 밥 사게 해서 네. 밥 사고 이러는 건 그 당시 때 놀고 맨날 이제 뭐 분위기 잡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사업가로 잘 성장하고 공부 잘했던 친구는 지금 뭐 꼼생이 네. 정말 제일 반장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우리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해주는 박지선 아나운서가 쫌생이었나요? 제 스스로 저를 쫌생이로 평가를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생각보다 저는 제 성장기 때 굉장히 모범생 안 같게 생겼는데 좀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좀 모범녀 스스로 별명이 FM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사회에 나오면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뒷북이 무서워 항상 창의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켄트처럼 놀았어요. 제가 하버드 갔는데 아무도 꼭 갈 필요 없어요. 부모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되겠다는 게 컸어요. 어린 시절에 왜 아이가 걸음만 보면 부모가 막 칭찬을 하잖아요. 네. 그걸 네. 그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도 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엄마 아빠의 자랑이 되고 싶지 않았나 이 강박관념이 있었던 그래서 이런 착한 친구들은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뭐그 폴란드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예, 보면 대부분 그 육각형으로 진단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학습해서 나왔던 역량하고 본인이 정말 내재돼서 하고 싶었던 맞아요. 일하고 틀린 거예요. 네, 두 가지 성향이 네, 맞아요. 네. 네, 두 가지 성향이 나와서 갑자기 심리 상담이 되고 하고 있는데 아니, 좀 놀라워서 네, 본성이 뭐예요? 본성과 본능이 뭡니까? 저도 이게 학습이 돼서 이게 본성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는 좀 이렇게 막 활달한 성향보다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친구 몇 명, 소수의 친구끼리 진한 우정을 나누는 약간 그런 성향인데 아 제가 술을 또 굉장히 못해요. 캔트처럼 놀았어야 되는데 나도 또 술 못해.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 성향이 좀 저는 관계지향적이에요. 상당히 네.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사랑해요. 네. 근데 항상 바빠요. 네. 네. 움직여야 돼요. 지금, 지금 바쁠 시기죠. 정체돼 있으면 불안한 제가 약간 그런 네. 성향이에요. 아까 그 네. PC방을 안 가면 불안한 학생들처럼 네. 움직이지 않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쉬는 게 불안초조증인데 그거는? 한약방에 가야 되는데? 한약방 갑자기 녹용을 한 잔 했다는 거지. 녹용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캐디 대표님처럼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하고 네. 정말 이러면 너무 존경해요. 네, 너무 존경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저는 제가 뭘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좌충우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는 참 이 부러운 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어쨌거나 그 좋은 가족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억만금의 성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시청자분들이 취업 창업이고 이게 다 결국 보면 마지막에 어떤 궁극점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넌 네. 되게 100% 동감을 하는 게 취업을 왜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네. 가족들 만들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남편과의 관계는 화목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싸우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싸움이 없으면 이것 또한 네. 되게 네. 싸움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쵸. 네. 싸움이 없으면 그냥 따로 네. 가는 거지 뭐. 네. 네. 근데, 이 결혼 생활,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갈 때 뭐 시댁도 가야 되고 뭐 네. 일이 백만 가지잖아요. 네, 네, 네. 애들도 뭐 로드 매니저도 해야 되지 뭐 네. 다 해야 되는데, 여자로서의 큰 이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엄마로서의 역할, 부인으로서의 네.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국 여성한테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 때는 그래도 좀 어쨌든 시댁에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좀 생각이 있는데 요즘 좀 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지금은 그 집 귀신이 돼가지고 가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제 다음 세대이신 분들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귀하게 딸내미를 키운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또 남자보다 또 딸을 또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들 생기는 거나 또 주변에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네. 그 본인 위주로 여자들 너무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최근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와서 들었던 게 뭐냐면 얼마 전 추석이었잖아요. 추석이었는데 본인 임신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발발이 막 전이랑 막 싸준 거죠. 근데 자기 입덧이 자꾸 심해지니까 그거 도저히 싣고 못 가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아이고.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니 그거를 그래도 시부모님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치.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부인이고 그다음에 내 아기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휴게소에서 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았냐. 막 그런 게 남편이 뭐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 부모님들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네. 그 기름 냄새가 그렇게 역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네. 그러면은 그런 게 뭐 했다 그러면 힘들어온 했다고 하면 지금 남편 되시는 분이 또 다음 차선책을 해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해결하고 딱 이러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의 교육도 지금 다 남편이 내자식이... 먹으면 되는데 그냥. 그렇죠. 그래도 되죠. 휴게소에서 네. 빨리. 여보 가세요. 내가 먹을게 그냥. 네. 아 그래서 네. 참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본인 위주의 이런 네. 교육들 우리가 정말 1인 뭐 애기 하나이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안 낳거나. 네, 안 낳거나.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자식 귀하긴 한데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너무 본인 위주 막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말고 가능하면 조금 밖으로 내돌리고 좀 이렇게 요즘은 데이트를 이렇게 해보면은 오빠 나는 애 낳기 싫어.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대놓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저는 네. 반대로 이제 나는 애를 좀 막 놓고 싶다. 막 준비 놔야 준비 됐나 네. 준비 됐나 네. 이렇게 하니까는 네.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어떤 사람하고 뭐 연애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라이프 스타일 맞는 사람 만나라. 그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자기 취미 활동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난 분들하고는 되게 우리가 당연히 싸우잖아요. 가족도 싸우고 뭐 형제자매도 싸우고 뭐 부인 남편하고는 정말 많이 싸우게 되고 그런데 그 싸운 관계를 가지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느냐 아니면 그 싸운 시점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가느냐 그래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가면 결국 이혼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 싸운 걸 가지고 그래도 그래 우리는 이거 개선해 보자에서 발전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그 싸움도 즐거운 커플 네 그렇게 싸움도 재밌는 커플 네. 싸움은 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된다 싸웠다 화해했다가 네. 싸웠다 화해했다 화해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켄트 대표님은 어떤 유형이세요? 아침형이세요? 저녁형이세요? 저는 배트맨 스타일입니다. 배트맨이요? 그럼 아침도 뭐 팔팔팔하고 저녁에도 팔팔하고? 아 배트맨은 약간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밤에 밤에도 활발한 네. 야행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럼 주말에는? 그럼 주말에는 이제 하루 종일 쉬어야 되는 스타일? 아 그렇죠. 저는 되게 여행 좋아하고 네. 좀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럼 그런 분하고 같이 만나면 그러니까 뭐냐면 부인은 아침 스타일인데 남편은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난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난 자면서 쉬어야 돼. 이런 스타일들은요. 안 맞으니까 너무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죠. 괴리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네. 찾아오고. 싸웠다 하더라도 같이 뭐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가서 장소를 바꿔서 성향이 참 맞아야 돼. 네. 또 대화를 하면서 푼다든지 나 이런 건 이게 나빴다. 그러면서 대화가 되면 그러면 또 이제 발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계속 골로 쌓이는 거거든요. 골로 가는 거죠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일단은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리고 취미가 좀 맞다든지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싸워도 그게 발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가치관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직업적인 면에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큰 그림이 같으면 크고 작은 다툼들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매듭이 네. 지어지는 것 같은데 네. 아예 가치관이 다르면 싸움이 네. 또 싸움을 낳고 끝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가치관도 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네. 뭔가 있죠. 조금 네. 뭔가 공유할 만한 게 있으면 좋고. 어렵네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이 예, 취업 창업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연애 상담까지 연애 상담까지 이거 참 우리 허재인 대표님 이 워크 체인 네 워크 체인 하셨는데 참 유익한 방송이네요. 네. 오늘 또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네. 마지막 네. 멘트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슬 아나운서부터. 아 저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의 활동과 또 가정에서의 활동이 양립이 되시는 분이라서 참 부러웠고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저도 진로 개발을 위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저는 뭐 진로로 많이 고민하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그냥 일단은 내가 한번 지금 당장 해보고 싶은 거,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계획을 세워서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먼저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해야 될 거는 또 나중에 계획해서 해보면 되니까, 뭐 한 번에서 그거 안 되면 땡! 끝! 인생 끝 아니니까,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네. 앞으로는 그래서 많은 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 주의, 그리고 한 방에 뭔가 해야 된다라는 네. 거에서 벗어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저는 실패도 많이 해봤고요 폐업도 많이 해봤고요 일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담담해지더라고요 담담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삶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허재인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이야기 들었고 또 저희 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름이 허재인 사전의 부인 사전의 부인 허재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허, 네. 그래서 허허허재인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